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 남쪽 대장도시죠. 대장급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인기 넘치는 광교가 아파트 가격 최고가에서 더 아래쪽에 위치한 동탄에게 아파트 가격에서 밀렸죠. 동탄 신도시의 전용 84제곱미터, 국민평형 가격이 15억이 넘어가면서 광교 신도시 동일 평형 아파트에 최고 가격을 넘어서면서 동탄이 광교를 넘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균 가격을 보면 아직 동탄은 광교보다는 낮은 편이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졌는데 상가 가격은 어떨까요? 광교 신도시의 상가는 정말 많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광교 신도시의 상가 배치 모습을 마치 따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최근 짓고 있는 동탄 신도시도 광교 신도시와 같이 아파트 개수만큼 상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광교 신도시의 상가들은 현재 많이 비어 있죠. 무려 상가의 임대 비용이 1천만 원 육박했던 임대료를 월 600만 원대로 내렸지만 세입자 찾기 여전히 어렵죠. 일단 월 임대료 1천만 원이라는 것이 광교 신도시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수원 광교 신도시의 점포에는 임대 문구가 여기저기 내걸려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지역에는 지금 수천 개의 상가들이 공실이죠. 배우 수요가 더 늘어나기도 힘들고 이미 법조타운이나 청사들도 다 들어서서 추가로 사람들이 이곳 광교로 더 몰리기는 힘든 상황이라 상가 공실 심화를 우려하고 있죠. 외부 사람들이 광교 신도시로 구경을 오거나 놀러와서 소비를 해줘야 공실인 상가들의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겠죠. 광교 신도시 지역에는 이미 수천 개의 상가 매물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법조타운에만 천 개가 넘으며 광교역 주변에도 수백 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광교 중흥 에스클레스나 더샵 광교 레이크시티와 같은 대형 아파트형 스트리트 몰 역시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백 개의 상가가 매물로 나오고 있죠. 수원 광교 신도시 중흥 에스클레스는 단연 광교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길에 늘어선 이곳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골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가 유리벽에는 큼지막하게 임대가 써붙여 있죠. 입주한 지 수년이 다 돼가는 상가지만 상가 절반가량이 아직 임차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수공원 바로 앞 1층 상가들은 분양은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입주 수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에 세입자가 들어와도 버티지를 못하고 나가는 것이죠. 몇몇 상가주들은 수익률을 3%에서 2%로 낮추고 임대료도 내렸지만 세입자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죠. 원천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광교 컨벤션 꿈에 그린 상가 1층 같은 경우 12평의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입니다. 이것도 400만 원에서 깎아 나온 거죠. 추천 업종은 커피나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광교호수공원을 조망 가능하다지만 월세 3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어떻게 인건비, 관리비, 고정비를 뽑을 수 있을까요? 광교호수공원을 둘러싼 이곳 상가들은 지난 2014년 분양 당시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평당 3,500만 원 이상 되는 비싼 분양가에도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상가 주인들이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았지만 입주 이후부터 빈 상가가 하나 둘 늘어가면서 투자자나 상가주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죠. 광교 신도시 상가의 공실이 늘어난 주원인은 단연 높은 임대료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마저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이후 문을 닫았을 정도죠. 당시 이곳의 임대료는 월 1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현재 월 600만 원 선으로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빈점포인 상태입니다. 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가게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주변 빈 상가가 채워지지 않아 유동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장사사 안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주변 상가의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광교 신도시 내 유령 상가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에는 중흥 에스클레스의 상가가 무려 613개를 비롯해서 SK레이크 뷰 145개, 효성 에링턴 91개 등 아파트의 어마어마한 개수의 상가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분양가 대비
두 배 또는 세 배까지 올랐지만 상가의 가격은 분양가 수준 그대로에다가 월세는 초기 주인들이 받으려는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에 내놨죠. 그래도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교 상가는 높은 임대료와 서민 경제 침체마저 겹치며 폐업률과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죠. 기존 상가나 새롭게 쏟아지는 상가에 투자자들이나 세입자들 모두 상권 형성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을 위해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실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대규모 상가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상가 공실 문제는 더욱 커지겠죠. 결국 광교 신도시는 주체하지 못하고 넘치는 상가 물량을 모두 구매한 상가 구매자들로 인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세입자가 없으니 상가 주인들이 관리비도 내고 은행에 대출받은 돈의 이자도 내고 본인 전 재산과 퇴직금을 투자해 상가도 구매했으니 이렇게 착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냉정한 세입자들만 높은 임대료를 보고 감히 광교 신도시의 상가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광교 신도시의 상가는 상가를 구매한 상가주들의 피와 살을 갉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공실을 채워주고 주변 배후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더 저렴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